안녕하세요. 오늘은 앵무새의 간식 장난감을 만들 거예요. 모란 앵무처럼 작은 애들부터 아마존처럼 큰 애들까지 크기 상관없이 다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필요한 준비물은 플라스틱 소주컵, 그리고 실, 그리고 소주컵을 덮을 덮개. 나머지 애들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. 요 고리도 있으면 좋겠죠? 오른쪽 꽃들은 키링 부자재 파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. 왼쪽 3개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왼쪽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쓸 일이 있어서 이거를 썼는데 별로 튼튼하진 않아서 다시 만들게 된다면 스텐, 철, 체인 이런 걸 쓸 것 같아요. 요 꽃 친구들은 그냥 플라스틱 덮개나 양념통 같은 거 있잖아요. 소주컵을 이렇게 덮을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. 저처럼 키링 부자재 파는 곳에서 요런 꽃을 사셔도 되고 비슷한 플라스틱 덮개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. 이 부자재들도 키링 부자재 파는 곳에서 사는 김에 같이 샀는데 제가 좀 비싸게 샀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시면은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필요한 애들은 아니에요. 우선 플라스틱 소주컵 가운데 끈이 들어갈 부분을 구멍 뚫어줍니다. 뭐 송곳, 드릴, 인두기 편하신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한 개만 뚫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총 6개를 만들 예정이어서 6개를 뚫어줬습니다. 그리고 소주컵을 덮을 요 플라스틱도 가운데 부분을 뚫어줬어요. 앞에 웃는 스마일 표시가 대충 붙어 있어서 뒤에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뚫어줬습니다. 저는 인두기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녹은 게 밉게 다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가위로 싹둑싹둑 다 날려줬습니다.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. 구멍 다 뚫었으면은 오른쪽 완성 모습대로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. 본인만의 디자인대로 두시고 그대로 끈을 끼워주시면 됩니다. 막끈 같이 발 안 걸리고 튼튼한 끈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스텐 체인으로 하면 더 고급스러운 튼튼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고요. 제가 산 끈은 끝에를 잡아당기면은 털이 빠져서 이렇게 가는 실이 나와요. 그래서 저는 끝에 털을 뽑아가지고 끼웠습니다. 이제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. 그냥 다 차례대로 끼워주시고 저처럼 비즈가 흘러내리지 않는 끈을 쓰신 분들은 그냥 끼워주시면 되고 흘러내리는 걸 쓰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묶어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앞에서 말한 것처럼 끈이 좀 아쉽네요. 그럼 저는 나머지 다섯 개들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도 별로 안 비싸고 진짜 금방 만들어요. 저는 집에 새가 여러 마리라서 여러 개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 애들 놀 수 있게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. 저 컵 안에 새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해바라기씨 큰 거나 밀렛 동그란 거 아니면 팝콘 이런 좀 커다란 간식들을 넣어주셔야 애들이 꺼내먹기 좋아요. 그리고 저는 비즈를 달아준 이유가 저 간식들을 다 빼먹고 나면은 놀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비즈를 달아줬어요. 지금 수리가 되게 저 비즈가 마음에 들었나봐요. 저는 부서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수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좋다고 물고 있습니다. 이제 앵무 친구들이 잘 빼먹는지 봐야겠죠? 조그만한 눈태모란 친구들한테 먼저 줘볼게요. 오라니처럼 발을 잘 못 쓰는 친구들한테는 장난감 높이를 낮게 해주셔야지 잘 빼먹더라고요. 저는 좀 높게 달아놨는데 그래도 플리비가 열심히 빼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또 지금 영상처럼 간식을 가득 주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잘 빼먹습니다. 난이도를 올리려면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죠? 다음 우리 코뉴어 금귤이도 잘 빼먹네요. 한번 빼먹고 나서 뚜껑이 저렇게 열렸는데 살짝 아래로 내려주니까 잘 닫히네요. 이제 다 먹고 팝콘 한 개 남았는데 되게 깊숙이 있어요. 근데 금귤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걸 먹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네요. 저 플라스틱 컵을 어둡게 해서 불투명하게 만들어주시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와, 이걸 결국 빼먹네요. 대단해.
다음은 장미앵무 동백이에요. 동백이 비행킷이 비대칭인 이유는 윙컷했다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. 동백이가 팝콘을 먹고 싶은데 이 친구는 프레깅 장난감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정석적이죠. 팝콘 확인하고 통을 발로 잡고 뚜껑을 열고 꺼내 먹어요.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. 다음은 아마존 앵무 수리입니다. 사실 아마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. 너무 쉬워가지고. 그래서 수리도 간식보다는 디지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물론 우리 수리는 먹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빼먹는데 생각보다 통이 미끄러워서 한 번 잘 안 집히나 봐요.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통에 비해 수리 부리가 너무 커서 부리가 잘 안 들어가요. 이것도 아주 굿. 너무 쉽게 빼먹으면 재미가 없는데 통이 미끄럽고 부리가 커서 아주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어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작은 모란앵무부터 코뇨와 장미앵무 그리고 커다란 아마존 수리까지 다같이 간식 장난감으로 놀아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안녕!